마켓무버입니다. LG그룹이 AI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LG에서 더 가벼워지고 더 똑똑해진 새로운 AI 모델 엑사원 3.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모델은요, 이전 모델보다 추론 처리 시간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또 구동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성능 면에서 메타의 라마, 구글의 젬마 등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코딩과 수학 영역 등 13개 벤치마크 점수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엑사원 베타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경량 모델로는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건데 이로 인해서 AI 연구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뒷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엑사원 3.0, 성능은 56% 늘렸고 구동 비용은 72% 낮추면서 속도와 경제성을 모두 갖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경량화 최적화 기술 연구에 집중을 해서 성능은 높이면서도 크기를 100분의 3까지 줄여서 최적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신모델을 적용해서 제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초경량 모델과 경량 모델 그리고 고성능 모델로 세 가지 크기로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 이 가운데 있는 경량 모델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겁니다. AI 연구원 측에서는 특화된 성능과 경제성을 갖춘 이 엑사원으로 LG 계열사와 외부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개방형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와 더 나아가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엑사원 3.0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평가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의 주가 측면에서도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는지 함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갑니다. 4%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3,8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건설주를 다시 한번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건설 함께 이야기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전장에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도 제약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강하게 보여서 제가 이제 건설주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장중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 대형 건설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7개 대형 건설주들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 628억 원이 나왔는데 지난해 1조 9,212억보다 한 7.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대형 건설주들이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우건설을 이제 볼 건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공 능력 상위의 대형 종합 건설 업체입니다. 프로지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친근한 그런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원자력 분야의 경우 이제 국내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팀코리아 일원으로서 동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 원자력 발전 플랜트를 이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사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제 이 사업이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1조 5천억 정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주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플랜트 그리고 베트남 타이빈성의 끼엔장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리비아 재건 사업, 이라크 해군기지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 해외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연말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니 한번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일단 바닷권에서 장대 양봉이 처음으로 하나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력은 일단 4,0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찍어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4,25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4,250원 정도 자리를 찍었을 때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 어떤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뭐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해서 실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따오는지 여부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은 아닌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 중동 지역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레바논과 이제 전면전을 할 분위기죠, 이스라엘이. 뭐 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헤즈볼라와 이란이 지금 현재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헤즈볼라가 먼저 좀 이란보다는 먼저 좀 움직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바논과 이제 전면전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지금 이제 이집트에다가 지금 이제 밀항기에 대해서, 레바논으로 가는 밀항기에 대해서 지금 타임을 정해줬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행을 금지해라 하면서 뭐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쪽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비철금속 쪽이 매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매출이 거의 보면 전체 매출에 있어서 7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적으로는 24%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좀 뭐래요, 비중이 좀 작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뭐 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탄약이 부족하다. 쏴도 지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회적으로 또 155mm 포를 또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그 지원했던 회사가 바로 이제 풍산이라는 회사였고,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소구경부터 해서 대구경까지 탄약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국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주가도 이제 저점 잡고 상승할 위치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자, 주가도 보면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뭐 지수도 좀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이평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저는 뭐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뭐 거래량은 물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은 언제든지 크게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위치라면 뭐 충분히 우리가 한번 좀 진입해봐도 좀 괜찮은 위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손해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위치다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뭐 크게 지금 이제 수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이라는 거 언제나 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야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해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풍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나 시스템도 움직이고 있고, LG 넥슨도 잘 움직이는데 그들 종목도 좋아요. 그들 종목들도 좋지만 풍산도 있다는 것,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풍산이 또 한 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소위 얘기해서 단기 급등을 잘 합니다. 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풍산을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뭐 포트폴리오에 방산주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풍산을 좀 편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STX 중공업이고 오늘 7.5% 넘게 상승하면서 23,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탄력이 꽤나 좋은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좀 담았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전력 섹터 다음으로 이제 차기 주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제 일단은 주가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많이 올라왔죠. 지난 2022년 저점 대비 한 6배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지난 2023년 저점 대비 한 5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도 섹터로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세가 좀 잘만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 엔진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이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선박용 저속 엔진의 주요 메이커로서 디젤 엔진, LNG 가스 엔진, LPG 가스 엔진 등 다양한 이 선박 엔진 생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진 부품 사업도 영위 중인데 핵심 부품인 이 2ST 크랭크 샤프트 그리고 터보 차저를 자체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시 이제 가장 주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이제 공식으로 출범이 되면서 대양 선박 추진용 엔진은 앞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하고 중소형 선박 추진용 엔진은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생산을 하고 발전용 엔진은 HD 현대 엔진이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3대 축으로 앞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 STX 중공업도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지난 저점을 찍었던 2021년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 기조로 나아간다면 내년 정도에는 3배 정도까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률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주가 상승력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시세가 22,000원 정도 자리만 깨지지 않고 상승력이 유지가 된다면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에 주가가 10,000원대였는데 벌써 이제 23,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엔 22,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